자, 이번 시간에는 그 패스워드 인코딩해서 저장하는 기능 추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스프링 시큐리티에 있는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스프링 시큐리티를 넣으면 앞에서 잘 되던 조인이 안 됩니다. 왜냐면 스프링 시큐리티가 기본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 추가한 다음에 조인할 때 패스워드 인코딩해서 저장해서 DB에다가 패스워드가 인코딩된 패스워드가 저장되게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시큐리티를 넣어볼게요. build.gradle에다가 스프링 시큐리티 네, 얘를 넣고 라이브러리를 받아야겠죠? 여기 새로 고침 누르시면 라이브러리가 받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피그레이션을 추가를 할게요. 컨피그레이션 추가를 할 건데 여기에다가 그두 가지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 컨피그, 그 다음에 시큐리티 컨피그. 이렇게 두 가지를 넣을 건데요. 일단은 그 스프링 시큐리티 넣었을 때 얘가 잘안 되는 것부터 먼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프링 시큐리티가 들어간 상태고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잘 되던 조인이 안될 겁니다. 자, 어제 그 지난번에 했던 조인을 다시 돌려볼 건데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조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메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집어넣으면 조인이 잘 됐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디나이가 됩니다. 디나이가 되면서 얘가 이제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 여기 시큐리티 컨피그에다가 이 설정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컨피그레이션 넣고, 그 다음에 얘는 그동안에 그 복사해 놨던 걸 쓰겠습니다. 여기 시큐리티 필터 체인 해서 스프링 부치 버전이 올라오면서 기존에 쓰던 그러니까 익스텐즈 웹그 설정을 익스텐즈 하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빈으로 스크링 스프 아 여기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새로 그 재정의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HTTP 베이직 디세이블 이거는 UI 쪽으로 들어오는 거 디세이블 하는 거고 CSRF 요것도 디세이블. 이거는 이제 그 크로스 사이트 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콜스는 요것도 크로스 사이트에서 도메인이 다를 때 허용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펄미더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히나 여기 유저즈에 조인하고 유저즈에 로그인을 허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시큐리티가 적용된 애가 뜨고요. 그리고 아까는 여기에 디나이가 나왔죠? 그래서 401 조인을 했을 때 디나이가 나왔는데 지금은 샌드를 누르면, 네, 이렇게 회원 가입이 성공했습니다라고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문제가 있죠? DB에 저장을 할때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그냥 받은 대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DB를 볼수 있는 사람이면은 뭐 모든 회원의 그 패스워드를 다 털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인코딩을 해서 그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걔를 처리를 하려면 여기 이제 새로 만든 클래스에다가 비크립트 인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빈. 그래서 퍼블릭 네,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 그래서 얘가 인크립트 인코더, 그 다음에 return new decrypt 인코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꼭 security config 하고 그 다음에 이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는 다른 클래스에다가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순환 참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저장을 할 때는 그 유저 서비스에서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쪽에 패스워드를 저장할 때 그냥 저장을 했는데 그냥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rivate final bcrypt password encoder. 네. 그래서 인코더, 여기 인코더 가지고 인코딩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인코더.encode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이렇게 저장 이렇게 넣어 가지고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기다리면은 스프링부트 다시 뜨고요.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가 적용되면은 여기 이렇게 generated security password 이게 나오죠. 그래서 시큐리티가 스프링 시큐리티가 적용했다는 것을 여기 콘솔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전에 보냈던 거 그대로 보낼 건데, 자, 이전에 그대로 보내면 여기 duplicated가 나죠. 얘가 이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얘를 바꿔가지고 8번으로 바꿔서 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원가입이 성공했다고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DB에 가보시면 이렇게 인코딩된 패스워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 회원 가입할 때 패스워드에다가 인코딩 적용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그 스프링 시큐리티라는 게 들어가서 여기에 시큐리티 컨피그에다가 이런 설정을 해주었던 거, 이 두 가지를 그 얼로우를 해줬다는 거, 요거. 요 작업을 해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